보니까 온통 아카시아죠. 양분 조건은 아주 좋은데 이게 꼭 아카시아 필 때 되면은 그 북 저 뭐야 동남풍이 불어. 동쪽에서 남풍이 불면 늘 새바람이라는데 그것만 바람 불어 벌들이 밖으로 안 나와.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의 밭. 이곳에서 배추 무 농사도 짓고 벌통 50개를 두고 양봉도 한다. 한겨울 추위가 절정이던 때 장사와 과메기 덕장 일로 바빠 벌을 많이 잃었다. 지금부터 벌의 산란과 영양에 신경을 써야 올해 꿀 수확을 기약할 수 있다. 벌 동면 중인데도 이렇게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또 한몫 소이면 내만 손해가 벌만 잡잖아. 벌, 이게 벌은 한번 소면 죽어버리거든. 농사꾼이 그런 걱정 안 하면은. 아,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벌이 먼저가. 네, 밑을 쏙, 밑을 몇 방향을 보고 서야 돼. 그래야 벌이 밑으로 들어가. 밑을 향해가 벌 서면은 벌이 밑으로 들어가. 보온하느라 닫아뒀던 벌통을 열고 산란기 벌의 먹이가 될 화분도 새로 넣어준다. 이 월동 들어가는 벌을 산란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범벌 깨운다. 이거 갖다 범벌 깨운다 이럽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벌을 깨우고 있는 중이에요. 벌에 쏘여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어 양봉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병수 씨. 그래도 하나하나 열심히 배운다. 일을 일손을 좀 덜어드리려면 내가 알아야 아버지 쉬세요. 내가 가가지고 뭐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지. 모르고 뭐 쉬라 하면 아버지가 두 발 뻗고 주무시겠어요. 제가 배워놔야 아버지 좀 쉬세요. 내가 가가 뭐 해놓을게요. 뭐 정 내 좀 힘드니까는 같이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이 가줘야 아버지 일을